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걸 해먹어봐요. 깜짝 놀래. 고구마도 사셨어요? 고구마? 요즘 고구마 사는 게 요새 유행이죠. 네. 고구마 혹시 사셨으면 만남의 광장에서 했던 메뉴 중에 진짜로 리얼로 그 출연자들이 진짜 한 목소리로 이거 대박이다 라고 외쳤던 게 사실은 고구마 생채 비빔밥이에요. 고구마 생채만 해도 정말 독특한데 그걸 비벼 먹었을 때 대박입니다. 그걸 김으로 싸 먹으면 더 대박, 초대박. 근데 김 안 싸 먹어도 돼요. 예, 김은 안 사 오셔도 돼요. 예, 지금 중단에 또 김 사러 가지 마시고 김은 없어도 돼요. 나중에 이걸 한번 해보시고 밥 없어도 돼요. 그냥 고구마 생채만 해서 드셔보시고 나중에 밥 있으면 밥 드시면 되고 왕고구마를 못 구하시면 그냥 일반 고구마를 하시면 돼요. 맛은 똑같아요. 오늘 이거 갖고 고구마 생채를 할 건데 고구마 사시면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고 식초, 설탕 답니다. 고구마 그래도 생채에는 설탕이 좀 들어가야 참기름 깨소금은 없어도 돼요. 간마늘 좀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액젓 조금 있어야 돼. 이게 생채 할 때 무생채도 마찬가지지만 소금만 넣는 거하고 액젓을 섞는 거 액젓 넣는 게 풍미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액젓을 좀 준비하시는데 이 액젓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맨날 얘기하죠.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예, 그 다음에 참치 액젓 다 괜찮고 만약에 우리 해외에 계신 팀원분들 보면 이렇게 가면은 그 피쉬 소스라는 거 있죠. 피쉬 소스 쓰시면 돼요. 근데 단 피쉬 소스는 이거보다 양을 두 배 정도 쓰시면 돼요. 피쉬 소스는 약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님이 3-5병에 들어있는 액젓을 쓰시는 분은 이거 반만 쓰시면 돼요. 그건 워낙 세니까 잘 알아서 쓰세요. 그 다음에 소금 파 있으면 없어도 되긴 하지만 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밥을 만약에 비벼 드실 분은 고추장 준비하시고 이건 뭐냐 물이에요. 이따 고추장 섞는 거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칼솜씨가 안 되면 채칼이라도 채칼을 준비할 때는 꼭 목장갑을 끼시고 하세요. 손 다쳐요. 요 한 개를 갖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씻은 거예요. 우선은 껍질을 좀 벗겨주시고 껍질째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싫으신 분은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고 칼솜씨 있는 분은 칼로 하셔도 돼요. 그래도 꼭 칼솜씨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그러다 손 대쳐요. 고구마 보면은 이쪽 삶아놓거나 굽거나 그러면 이쪽 끝에 섬유질이 확 세게 붙어갖고 여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섬유질이 있으니까 여기를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다 됐죠? 손 닦았는데 한 번 더 닦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고구마를 채 썰어주셔야 되는데 예, 채칼이 없으면 그냥 손으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적당히 얇게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해놓고 알려드렸죠. 그 전에 우리 팀원분들 손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해놔야만이 안전하게 안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 이렇게 하다 손 다쳐요. 그러니까 밑둥을 한번 써서 이것도 같이 쓸 거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먹을 거냐 미리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린 적당히 항상 적당히네. 그렇죠? 적당히면 약간 사선으로 돌려놓고 길게 먹을 거면 이렇게 썰고 그렇죠? 짧게 먹을 거면 이렇게 썰고 적당히는 사선으로 다른 생채도 그렇지만 고구마 생채는 얇게 쓸면 얇게 쓸수록 맛있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 천천히 갖고 얇게 써세요. 얇게 써는 거 알려드리려고 저 천천히 쓰는 거예요. 제가 진짜 쓰면 수시간에 썰어요. 뒷부분은 다시 돌려서 저 같은 경우는 악착같이 다 썰었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튀김 옷 입혀서 튀기고 싶다. 그렇지? 네. 자, 이런 다음에 채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 다 준비가 된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묻히면 녹말 기운이 좀 있어갖고 텁텁합니다 약간.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물에다 좀 담궈 놓는 거예요. 보면 벌써 물 넣자마자 뿌옇게 나오죠. 녹말 기운 전분 한번 해서 맛있으면 한번 더 해보세요. 물에 이렇게 담궜다 한 거하고 그냥 썰자마자 한 거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식감이 물에 담궜다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전분이 조금 빠지는 동안 우리는
재료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파만 쓰면 돼요. 파만. 근데 요즘 파는 이렇게 작은 파도 있지만 요즘 파 좀 굵죠. 굵으니까 그 파를 좀 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반으로 나눌 건데 너무 크시면 4등분 하셔갖고 그냥 잘게.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섞을 그릇 파를 먼저 넣어주시고 파를 먼저 넣는 이유는 아직 물 빼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물 뺀 다음에 이걸 넣고 다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파를 거의 마지막에 넣는데 상관없어요. 뭐 준비가 이게 먼저 됐으니까 이거부터 해야지.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쫙 재료들을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고구마를 일단 건져서 가라앉았죠. 이거 전분기. 자, 완전히 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여기 가라앉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지금 감량을 해서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고춧가루 양하고 소금의 양, 특히 마늘의 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마늘하고 파의 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고구마가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하나라고 하면 양이 다르죠. 그렇죠? 요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여기는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약간 썩거나 이러면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는 감자랑 똑같아요. 감자 한 개, 고구마 한 개 이렇게 얘기해봐야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셔야 될 게 적당히 채를 써서 준비한 다음에 파하고 마늘의 양은 신경 안 쓰셔도 돼. 고춧가루 양은 눈으로 맞추시면 돼. 그냥 내가 보면 이 정도 빛깔이면 돼. 맛에 그렇게 영향을 안 줘요, 고춧가루는. 여기서 맛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식초하고 참기름도 별로 영향 안 줘요. 식초하고 액젓하고 소금하고 설탕 요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설탕. 왜냐면 고구마 자체가 단맛이 있기 때문에 먹어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된 거고 식초 적당히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예요. 소금하고 액젓의 양을 딱 묻혀서 보고 내가 먹어봐도 그 아 화끈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와 맛있긴 한데 너무 세다. 어우 너무 세. 그거는 고구마가 작은 거예요. 아셨죠? 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먹어봐서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밥 비비기보다는 그냥 먹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 싱거운 거예요. 근데 밥 비빌 때 고추장까지 넣을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대충 넣으시면 비슷한 맛 나니까 우리 모토는 뭐죠? 그냥 한번 해본다 해요. 이거 팔 게 아니잖아요. 팔 거예요? 팔 거면 여러 번 연습하셔갖고 이걸 계량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일단 파 준비된 거에다 고구마 채썰은 거 다 넣고 자 이렇게 해갖고 무칠 준비. 그래서 손으로 무쳐야 쉐킷쉐킷은 손으로 해야지. 이놈의 쉐킷쉐킷.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자 고춧가루 먼저 넣고 색이 맞는지 확인부터 궁금하니까 이 정도 나와야지 그럼 좀 얼큰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그치? 그 다음에 액젓하고 소금 그 다음에 식초까지 권해드린 건 먹었을 때 달아 이런 어우 달아가 아니라 어우 달짝지근해 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초는 식초는 된 것 같아요. 하다가 많이 넣으면 짜면 밥 많이 먹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 맛이.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마무리. 깨소금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뭔가 같잖아요. 그렇죠? 삭삭. 이거를 뭐 무칠 때 넣으셔도 되고 그래 담고 깨소금을 뿌려도 되고. 됐어요. 동그란 데다가 밥만 차놓고 그러면 비빔밥 그릇에 다 밥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지 마시고 큰 접시 놓고 거기다가 한 사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자기들이 DIY로 가져가라고. DIY 이거하고 김만 주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밥.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정도 새콤 달콤한데 밥이랑 그냥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옵시다. 여기에 고추장이 좀 들어가야 진짜 맛있어요. 고추장 진짜로 제가 해봤어요. 해봐서 고추장을 좀 넣어야 되는데 고추장을 그냥 넣으시면 비빌 때 잘 안 비벼져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하냐면 고추장에다가 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을 내가 알아서 적당히 부어서 물 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적당히 약간 어디 식당에서 파는 것 같은 농도가 되게. 보통 비빔밥집에서 쓰는 거 특별한 비법 있는 고추장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설탕 좀 넣고 물 넣고 해서 약하게 만든 거예요.
단 거 좋아하시면 이 고추장 만들 때 여기다 단 거 설탕 좀 더 넣으셔도 돼요. 물엿이나. 자, 훨씬 비비기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묽었으면 좋겠다. 묽을수록 비비기 더 좋아요. 물을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고추장 만들 때 참기름 넣어주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기가 막힌 똑똑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면 훨씬 뭔가 나만의 비법 고추장 같이 되죠. 여기다 식초 넣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준비 끝. 한번 먹어볼까요? 밥을 그래서 싹 털어서 이렇게 놓고 그래서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 돼. 공동으로 쓰는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살짝 떠서 딱 이렇게 해주고 옆에서 참기름까지 플러스 알파. 알파가 굉장히 커. 이게 웃겨요. 이게 그냥 먹을 때하고 참기름하고 고추장 넣고 밥 비비는 거하고 확 달라져요. 강렬할 것 같죠? 강렬해. 우리 비빔밥을 꼭 이렇게 그릇을. 그렇죠? 이걸 해 먹어봐요. 깜짝 놀래. 더 깜짝 놀래. 두 겹으로 하는 이유는 곱창김이라 사이로 세서 손 묻을까봐. 이거 진짜 홍진영 씨가 현장에서 발견한 건데 그때 마침 같이 밥상에 김이 있었어요. 생김은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김의 고소함도 있지만 김이 살짝 비슷한 맛이 나요. 진짜로. 근데 이걸 싸서 넣을 때는 아예 김을 구워서 쌀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로. 근데 입에 넣는 순간 고구마에 이 묻혔던 시큼한 식초향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 씹히면서 확 없어져요. 도리어 진짜로 차라리 생김이 더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현장에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하시려면 프라이팬에다가 올려놓고 구우세요. 근데 먹어보니까 안 굳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은 아니지만 매력이 안 굳는 게 매력 있어요. 요렇게 구웠어? 군 김하고 안 군 김하고 색깔 다르죠? 구운 김도 맛있어요. 근데 개성이 없어. 진짜로. 그리고 이거 이렇게 놔두면 며칠 두고 먹어도 돼요. 네. 그렇다고 한 달씩은 안 가고 김치, 이 김치하고 달라서 두고 먹으면 오늘 다르고 다음날 다릅니다. 그리고 고구마 하나 사면 망고구마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서 만든 다음에 주변에 나누세요. 그러면 혼밥할 일이 없어져요. 신기해, 이거. 비린 맛이 들었다 싹 없어져요. 진짜로. 맛있게 드세요.